때는 파야흐로 통일 신라말 고려의 세력에 밀려 마이테자와 동생 덕주공주가 금강산으로 피신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 그러시지요. 근데 내 신라태자 맞소? 아니 왜 그러시옵니까? 아니 옷이 조선시대 같아서. 그냥 넘어가시지요. 알았어. 우연히 꿈을 꾸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신령이 등장해 하는 말. 그게 말이지 여기다가 불상을 이따시만한 거 지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같은 시각 덕주공주 역시 꿈을 꿉니다. 치마 밑에서 등장한 신령. 어이 덕주공주, 당신도 여기다가 불상을 세워봐. 나라를 찾는다니까. 피난길에 촉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지만 그 꿈의 메시지는 두 사람에게 큰 영감을 주게 되는데요. 태자, 나는 이곳에 지을 테니 태자는 그곳에 지으시오. 마이태자와 덕주공주는 그때부터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덕주공주는 덕주사에서 마이태자는 미륵사에서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다 나라를 찾겠다는 다짐으로 불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전국대학교 신입생들을 환영한다. 원샷! 신입생을 환영하는 자리? 설마 이런 일이야 있겠냐만. 잠깐! 우리나라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술 문화의 한 단면입니다.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환영회를 앞둔 새내기들에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전국시대에서는 올바른 술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으니까 한잔해. 이놈이 네, 한잔. 내가 신입생인지 알아? 자식.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날이 추우면 추워서 허구한날 술판이 벌어지는 우리의 청년들이 보기 안타깝다고요? 그렇다고 우리 리포터처럼 구박만 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